이제 경기는 1회 말 최강몬스터즈의 수비가 되겠습니다. 장충고등학교의 공격인데 오늘 경기 선발 투수는 오주원 선수입니다. 지난 개막전이 방송 나간 이후에 오주원 선수의 빠른 공에 별칭이 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뉴클리어 페스티벌이요. 치핵 페스티벌. 아니 뭐 핵잠수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찌되건 핵은 핵이에요. 뉴클리어 투수 오주원입니다. 그리고 오주원 선수가 오늘 경기 전에 김성근 감독께 직접 문자 메시지를 냈습니다. 본인이 선발 등판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성근 감독께서 무려 7시간 동안 답장을 하지 않으셨고 오주원 선수가 소위 말해서 씹힌 줄 알고요. 굉장히 실망했는데 오늘 결국 오주원 선수를 선발로 낙점했고 저 헤어밴드가 오주원 선수가 원래 가을 야구 후스 시즌에서만 착용하는 밴드라고 하는데 그만큼 오늘 경기에 마음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진짜 점수를 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진짜 무조건 콜드로 이겨야 된다. 가자 조건이! 아 웩! 가! 1번 타자 한승현 선수와의 승부입니다. 해봐 해봐! 괜찮아! 에이 그게 줄로 해야 돼 줄로 해! 에이 저만 저만! 초구입니다. 스톱! 잠시 누가 뛰어 아는데? 핵 패스볼! 핵 패스볼! 핫스윙! 스트라이크 2볼 카운트! 아~ 뭐야 이거? 오늘 이 초반부터 이 카운트 쌓으면 굉장히 좀 쉽게 쉽게 잘 됩니다. 그럼요. 뉴클리어 패스트볼이니까요. 활락근 풀지 말고 활락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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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다시 잡았어요 오주원! 1루로 가볍게 던집니다. 이렇게 오네요. 힘주고 힘주고. 투구수 좋아 투구수. 아 동파 안 아파 동파 안 아파. 워라 워라 워라. 이적의 피라 매기. 쉽게 쉽게 풀어나가는 오주원 선수입니다. 이거네요. 아. 투섭 땅볼을 유도해냈었던 오주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